외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첫 번째 주제로 외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AI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AI는 교재를 만드는데 좋은 도구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화된 교재를 만드는데 AI는 활용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교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AI를 사용하는 방법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AI한테 요구를 하면 됩니다. AI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을 얘기하면 AI는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그럼 교재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AI한테 어떤 내용으로 요구를 할수 있을까를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발음, 단어, 문장, 문법,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해력, 표현력, 생각보다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개인화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한다 그러면은 언어 파트너, 같이 공부하는 사람과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환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교환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나와 상대방을 위한 두 가지 개인화된 교환 외에 언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전통적인 어떤 단계에서의 언어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말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뭐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에 걸쳐서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웠던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영어 내용을 전부 받아들였다 하면 영어를 잘할수 있겠죠. 그만큼 사실은 공부한 내용이 적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만 해도 6개의 교과서가 있고, 6개의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구성이 단계별로 돼 있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과외 또는 학원에서 공부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별도로 하고, 공교육에서의 6권의 교재만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사실 내용이 아주 아주 경범위하다. 그러니까 이건 전통적인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 꼭그 필요에 의한 어떤 그 AI 교환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냥 어떤 기준이 없이 개인화된 것만 기준으로 해서 교환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취미가 해양 스포츠인데, 해양 스포츠만 가지고 주제로 뭐 교환을 만든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런 취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방과 언어 교환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상대방이 취미가 어 교환을 할때 상대방의 취미가 예를 들어서 등산이다. 그럼 나는 등산에 취미가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취미가 등산이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등산이라는 주제로 교환을 만들어서 서로 공부했을 때 상대방을 위한 효과는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긴 한데 교환을 만들 때 개인화된 것을 만든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선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좋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AI로 교환을 만드는데 내가 교환을 만들고 상대방은 교환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능동적이고 나한테는 이롭죠. 나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상대방은 수동적이에요. 그냥 주는 떡만 받아먹는 식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통적인 교육과 다를 게 없다. 언어 교환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서로 직접 AI를 활용해서 교환을 자기의 주제 관심사, 상대방의 주제 관심사에 대해서 교환을 만들어서 각자 줌으로 강의를 개설을 해서 한 번은 상대방과 함께 그리고 상대방이 또 개설해서 내가 참여하고 그러니까 주도와 참여를 서로 병행해 가면서 할수 있는 구조가 되었을 때 서로 효과가 있고 서로의 주제만 가지고 서로의 관심사나 수준에만 맞춰가지고 교환을 작성을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핵심은 뭐냐면 전통적인 어떤 그 학습 루트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예를 들어 발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발음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은 문법을 잘 모른다거나 어휘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휘력에 대해서 집중해서 어휘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때 AI로 다양하게 교환을 만들어서 할수 있겠지만 사실 언어 교환을 위해서나 교환을 작성하는 것은 전체 공부, 전체 학습 중에서 최소 50% 미만이어야 된다. 50% 이상은 개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듣기를 하고 단어 공부를 해서 그게 효과가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기간, 예를 들어서 보통 언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했을 때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3년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그 언어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 배경이 있다 그러면은 AI의 도움을 받으면 듣기만 된다 그러면 1년 정도, 2년 안에 충분히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AI가 확실히. 그리고 이제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교환을 만드느냐. 지금 내가 음성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것처럼 음성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물론, 타이핑을 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끊어지. 블로그 글쓰기를 위한 내용입니다. 이런 복사를 해서 새로운 챗GPT를 하는 게 낫고 전에 것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맞춤법, 구두점, 오타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말만 잘하면 오타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연습도 됩니다. 얼만큼 AI가 효과적으로 내가 말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여줄지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자꾸 연습을 해서 말하기와 글쓰기에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로그에 가서
제목은 AI 외국어 공부하기에 어떻게 활용하였다. 제목으로 하고 이거를 좀 쓰는데 좋겠네요. 사이즈를 19 정도 하고 AI에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어주고 그런 게 좋고 이런 것이 그러면 발행 그러면은 블로그 글쓰기가 완성됐습니다. 간단하게 말로 글도 쓰고 AI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무리.